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는 붙어 있다. 학교 로고가 너무 대문짝만하게 박히는데 노량해지면 찾아오는 거 아님? 아니, 그럴 리가 없어. 뭘 먹을지 고민 중이에요. 야, 니네 뒤에 또라이 한 명 있어. 야, 니네. 나 보리를 먹어. 저는 떡볶이로. 치즈를 3,000원짜리 추가하면 이렇게 완전 다 덮어버리는 거. 덮진 않고요. 이게 네. 사진이니까 한요 정도에 덮여요. 저는 양이 넉넉해요. 근데 아무래도 순살은 딱 살만 들어가다 보니까 뼈보다 양이 좀 적죠. 반찬입니다. 마녀찜닭의 기준. 당면도 들어있어? 김어띠! 김어띠! 오? 맛있겠다. 시작된 거야? 지금부터 먹겠습니다. 마녀찜닭. 잘 먹겠습니다. 당근도 나오네? 당근도 인사 한번 해줘. 아,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햄버거가 인프. 감자도 들어있어요, 감자. 감자. 어때요? 먹네, 이거. 너무 맛있다. 떡도 있어요. 치즈떡 같은데? 막상 카메라 돌아가니까 리액션이 어렵네. 친구한테 말해준다고 생각해. 친구야. 아, 궁금하네. 감자가 아니야? 고구마 있다, 고구마. 호박. 당면. 고구마. 토끼야랑 고구마랑 진짜 맛있어. 맛있다. 만두도 있네, 만두. 만두? 맞아. 이 조그만 만두도 있네요. 저희가 감탄사 누가 이렇게 줄어들었어. 만두가. 감탄 날개입니다. 밥이 아주 부드러워요. 한 마리 시켰어. 한 마리 밥? 한 마리 밥. 잘라주자. 아니, 치즈가 진짜 많이 나네. 치즈가 진짜 잘 일어나요. 떡볶이. 감자인데? 치즈떡. 만두. 자, 또띠아에 싸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두. 비주얼 보여줘야 됩니다. 또띠아. 제가 좋아하는 아주 적당한 농도. 약간 판 부분이 맛있지 않나요? 여기는 홍대 인근에 있는 마녀찜닭입니다. 이거 날개를 들어 야무지게. 저는 당장 내일 시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몸보신을 한번 오지게 보러 가겠습니다.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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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바삭해. 치즈 대박이다. 알아요. 치즈를 먹으면 당면. 이곳은 맛집입니다. 예측 리액션 봐. 예측 리액션. 얼마냐고요? 이게 얼마죠? 이게 3만 원입니다. 3만 원. 거기에 치즈를 추가하면은 33,000원. 이건 간장 맛이에요. 그리고 뼈가 있는 거죠. 저는 뼈 있는 게 좋아요. 근데 여기 떡가 잘 없다. 당면? 당면은 국물이 잘 배어있어가지고 너무 맛있어. 아, 근데 진짜 맛있어요, 진짜.
치즈가 얼마나 많으면 아직까지도 있어요. 김치입니다. 아, 김치 진짜 띠. 김치. 헐, 완전 신김치. 진짜 뻑뻑하지가 않아. 너무 싫어. 이거 발라볼까? 아, 가위로 찍혀 잡고 가위로 짜줄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요? 밥 비빌 준비요. 국물이 맛있어서 뭘 찍어 먹어도 맛있네. 강렬한 맛이야. 약간 좀 자극이 있어요. 아, 맛있다. 몇 공기 먹을까요? 아, 두 공기 먹으라고 많이 올라오네. 응? 어, 이거 다 끓여? 대박. 치즈가 진짜 안 굳어. 은근은 야맹증 예방. 생물학을 아주 열심히 하셨나봐요. 생물학 10분. 통후추 맛이 엄청 강하다. 근데 이게 진짜로 방송이라 맛있는 게 아니라 진짜 맛있어. 이렇게 살을 다 발라놓고 물을 좀 덜어냅니다. 아씨. 그거 찍으려 했더니 날치알. 이게 긁어요. 자, 비빕니다. 맛있겠다. 날치알, 밥, 단무지, 김, 참기름, 통깨, 채소가 들어가 있네요. 공추찜닭과는 다른 비주얼. 비주얼. 거기는 약간 누룽지라서 아삭함, 아삭함. 여기는 촉촉한 맛일 것 같아. 와, 야무지게 아주 잘 비빕니다. 와우. 맛있다. 김맛이 진짜 많이 난다. 나도 남겨놓길 너무 잘했어. 밥을 싹 올려가지고 잘 먹어. 맛이 어때요? 밥은 촉촉한데 촉촉하게. 진짜 몰라? 아, 싹싹 긁어서. 무지개. 빠진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먹기가 너무 힘든데 이게 평평해 가지고. 아니야, 할 수 있어. 아, 너 할 수 있어. 이거 안 돼. 마지막 드론식으로 끝낼게. 드론식으로. 아, 드론식으로. 어떻게 먹어? 드럽게 먹으라는 줄 알고. 아, 잘 먹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